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22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오늘따라 유난히 멋집니다. 헹궈침도 하고 예, 노정렬 방송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SNS에 썼는데요. 아마 부산하고 서울 양쪽의 공이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가관보다는 장관을, 결격보다는 인격을, 그리고 외람보다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번 선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노정렬 방송인이 지금 선배님이 방송에는 안 보이는데요. 구두가 되게 멋있어요. 금장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일반인이 소화할 수 없어요. 예, 연예인. 예, 진짜 딱 봐도 아 구두만 봐도 저 사람은 연예인이다. 예? 그리고 오늘 어디 가? 둘이 형? 죽이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가? 형 그랬더니 행사 있어. 역시 원래 권력과 실력은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네. 권리의 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지금 놀리는 거지 지금. 요즘 최근에 예, 텐션이. 예, 구두 보고 싶어요. 제가 보여준다고 구두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참. 공짜로 안 된다. 예, 어쨌든 예, 드디어 홀가분하게 예, 드디어 사태왕. 예. 그다음에 예, 오세훈이가 실패왕. 사태왕의 그다음에 극우 오세훈이 저기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 세우기가 쉬워요. 안철수는 그냥 혼자 띨띨해가지고 그냥 또 뭐 아니 말을 해도 띨띨하다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띨띨하다 그랬습니까? 잘못하다가 잣대는 수가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아니 내 옆방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언제 나왔어? 나올 때 같이 나가자니까? 그래! 파이팅! 504입니까? 저희는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공짜 밥.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언젠가는 둘이 손잡고 나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말아먹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안틀틀이 아니라 약간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프레임 잡아갖고 좀 공격하기 좋았는데 오세훈이라 그래갖고 공격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쉬워요. 그래서 두 분에게 어제 단일화 과정, 안철수 오세훈의 경선 과정, 그리고 결국은 오세훈이 됐는데 뭐 지금이야 여론조사를 하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단일화를 모습을 보면서. 일단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로 모여서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달라. 양쪽 지지자들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단일화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안철수가 끝까지 문구를 고집했고 그리고 전화하는 쪽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뭔가 시비를 좀 걸어서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결국은 안철수 측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지만 크게 벌어졌다라는 후문이 있고요. 놀라운 것은 조사를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단 하루 만에 1800콜이 다 쳤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의 조직이 움직였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뭐 문자나 이런 그렇죠. 것들 당원 명부가 분명히 있거든요. 안철수는 끝까지 안철수였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성대모 어제 변성기였어요.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졌습니다. 그것까지는 딱 좋았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시간부로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예. 기자가 물어봤더니 눈동그랗게 뜨면서 그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라고 성질을 부리는 정말 안철수는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다. 오세훈이 만약에 극우와 투기왕으로 몰려서 쫓겨난다면 내가 뒤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찝찝한 여운이 남는 단일화였죠. 네, 어제 단일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네, 노정렬 방송인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근에 오세훈 전 시장이죠. 네. 독하고 섬세한 나경원 후보를 여성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이길 때부터 바람은 상당히 불었다. 그리고 오세바람. 네, 오세바람. 전광훈 그 태극기 부대와 일베 극우 집단들과 오세훈 후보가 팔뚝을 휘두르면서 연설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극우로 보였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아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고 실패 경험이지만 네. 그리고 딱 봐도 안철수 후보 옆에 있으면 호대도 멀쩡하고 저는 느끼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런 점도 아마 보수 표심에는 상당히 민심을 이미지 브랜드 바람을 일으켰을 걸로 보고 다만 지금부터 제가 보름 동안 저희가 샅샅이 아까 공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공격인 거죠. 왜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인품이나 인격을 저희가 검증을 해나갈 텐데
한마디로 MB가 살아있으면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있구나. 숨쉰 채 발견된 게 언젠데. MB가 아마 감옥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야 하다하다 웃으면 정말 나보다 더하네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 잘 키웠죠? 야 정말 하다하다 나보다 더 잘하는 우리 웃음 박형준 화이팅. 나가고 보자. 영치금 좀 넣어줘 영치금.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오면 드러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을 노린 겁니다. 네. 그러면 역시 개그맨의 피는 못 속이니까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네? 누구? 누구? 오! 오죽하면 정세균 후보한테 떨어지고 고민정한테 떨어지고 스스로 셀프 하겠니? 세!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마라. 훈! 훈수도 쉽지 않은 이 오세훈! 이야! 이야. 곽! 죄송합니다. 예. 곽재우 장관을 존경합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됐는데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론조사 보면서 지금 뭐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속상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절대. 어제 단일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의 우리 곽동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이 단체 문자를 보내고 조직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없는 조직도 없는 국민의힘의 국민의당의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근데 안철수의 패착을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딴 거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무슨 단일화 얘기 안 꺼냈으면 돼요. 그렇죠? 급한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지가 단일화, 지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스타트는 제일 졸라게 빠르다고. 혼자 맨날 스타트 좋아하고 막 치고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단일화 안 하면 죽는 건 국민의힘이거든요. 안철수는 거의 뭐 세석 있어봐야 개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버틸 만한 기본이 안 돼 있고 자기가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버틴기만 하고 입 다물기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중에 말씀드려. 아까 그 손대호사 우리 곽동선 들었는데 안철수의 패착은 딴 거 아니에요. 지 입으로 지가 먼저 단일화 얘기 꺼낸 게 에이. 지가 정치 멀었다는 것을 정치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막 압도적으로 30몇 프로 치고 타이밍은 좋았어요. 굉장히 이제 100m 라인에 섰으면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치고 나갔어요. 치고 나갔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저쪽에서 이제 마음 급하니까 3자 대결로 끝까지 가는 리앙스를 비춰주면 뭔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딜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 먼저 지가 나가고 있으면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지 살 깎아 먹은 거거든요. 또 우리 전문용어로 갑바가 약할 뿐만 아니라 네. 정치적 근육 결기가 약하고 거기다가 참 알 수 없는 게 이 옆에 있는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 이 사람들이 사실 참모들이 지금 말한 우리의 요 것을 담아서 잘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도 참 답답해요 보면. 안철수는요 주변에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으면 리더십에 엄청난 결격이죠. 그렇죠. 듣게 만들어야죠, 사실. 그렇죠. 죽어도 뭐 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안철수는 그러면 안철수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버티는 거죠. 요번에 만약에 낙마하는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타로 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1년 뒤에 요번에 오세훈이 이기든 지든 무언가 흠을 찾고 지금 이 과정에서 했던 비리 같은 거 얘기하면서 1년 뒤를 노릴까요? 대선을 노릴까요? 대선으로 간다고 하는 신용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이상하게 말에 치여서 뭐 시장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비슷하게 언급하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선에도 엄청나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진짜로 합당을 서둘러서 한다면 대선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는 국민의힘에서 저쪽에 윤석열하고 붙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선거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공약을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걸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들 학교 세워서 코딩 교육하겠다고 누가 봐도 급조한 것 같은 말장난이라 조금 했었으니까요. 네, 어쨌든 안철수의 다음 행보는 제가 어제 심층분석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윤석열과 굉장히 연대를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윤석열이 입당을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할 거예요. 저쪽에서 유일하게 만약에 선거 며칠 안 남았고 일주일 남았는데 박뱅이로 나간다라고 하면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뒤집어 보려고 할 텐데 근데 윤석열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죠 또.
지금 그나마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패거리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한 100가지쯤 됩니다. 여의도에. 근데 그중에 하나 가장 확실한 게 노사모를 패러디한 윤사모를 통해서 인천 지역에서 당이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뭐뭐뭐뭐 자유당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윤석열과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측근에서 뭔가 지지해주는 당이 있거나 윤사모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당으로 그래서 지금 친박연대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박근혜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식의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할 수 있고 정당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루머가 오늘 아침에 정당명까지 붙어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사모하면 윤석열 3호를 네, 구속시키기 위한 모임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을 사용시키기 위한 모임인가요? 뭐 루머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오고 있지만 정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다 함께 차차차도 아니고 다 함께 자유당 뭐 이런 걸 만들겠다고 뭐 윤사모 중앙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당 만든다 하다가 정치 원로들 좋다 창장 등록을 못하는 경우들 많았습니다. 그 제가 저도 하루에 뭐 수십 가지의 찌라시를 봤는데 제가 보면 아마 제 분석이 아마 가장 비슷할 거예요. 윤석열도 국민의힘을 지금 입당하는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편향적인 수사를 아 저러려고 했구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뭐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바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중도 그리고 제3지대를 얘기하는 안철수와 같이 어떤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 제가 보면 윤석열이 정말 이제는 윤석열은 대권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캠프를 구성할 거예요. 윤여준 뿐만 아니라 각종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날 테고 보이지 않게 그 사실 박형준을 과연 그러면 안철수가 입으로는 한 팀이다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보실 때 우리 찰스 성격 많이 봤잖아요. 삐지고 문재인 대표 뭐가 민주당 합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왜 울어?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졸라 하이방 떴거든. 아 진짜 아, 네. 한일 전쟁이 아직 네. 한창 중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미국으로 튀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철이 들었는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철수가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돕는 것 같기도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이번에 톤도 약간 무게감 있게 하려고 아까 변성기 왔다 그랬는데 그분은 선거 때마다 변성기 와요. 그러니까 이번까지 뭐 도미를 한다든가 도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때는 없고 나이도 꽤 이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갓기도의 행보를 계속 할 텐데 네. 갓기도의 행보로 갈 것 네. 같다. 네. 그 마지막에 멘션 같은 거 보면 뭐 1,551억만 있지 저는 전세 삽니다 이런 멘트에다가 아줌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멘트를 봐서는 인간의 저는 그 말 보고 진짜 정치 못한다. 밑바닥이 이거. 그러니까요. 멘션도 그렇고 사람들이 1,551억 갖고 있는 사람이 밝히진 것만 그렇지 보통 우리가 두세 배 보거든요. 아니 네. 그 전세 산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1,551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는 무주택자구나. 어? 응. 결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저희, 그런 판단이 저희는 뭐 안 주로... 쓰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말대로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 스스로 자기의 가장 멋졌던 때를 기억하면서 무릎팍 도살 나와서 사랑받았던 아주 착한 안철수 모드에서 중간에 목소리 뒤집으면서 누굽니까 할 때 이제 변신까지 했었던 나. 이번에 앵그리버드 한다고 눈썹도 그리고 나왔잖아요. 문순. 그러고 나왔는데도 안철수는 스스로가 그걸 못해서 제가 확실하게 안철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느끼는 게 어저께 첫 멘트가 저는 졌습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 축하드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당연하지만 지금부로 사퇴하고 선대위에 참여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웃으면서 하던가 이렇게 나갔었으면 됩니다. 지금은 나가게 되면 서울시장 후보에 진 안철수입니다. 제가 나와서 지지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 지지하는지 아시죠? 반갑습니다. 거기서 끝날 겁니다. 이게 속이 요만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하다못해 MB도 스케일 크게 재단 만들어서 가족에게 가짜로 위탁하고 뭐 이런 분위기 연출을 좀 하죠. 아, 생각난다. 청계재단. 전기차는 흐른다. 이거 베스트셀러. 전기차는 흐른다. 역사도 흐른다. 나의 수감 기간도 흐른다. 아, 청계재단. 그
가고 싶다 청계재단. 실제로 마음이 아픕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 돈 많은 시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예. 자신이 갖고 있는 월급을 안 받거나 내지는 뭔가를 세우거나 합니다. 그 정도 돼 있다고 했었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뭐 이런 거죠. 제가 시장이 되건 되지 않건 일단 100억쯤 드려서 급한 분들께 자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쓰시고 제가 시장 되면 좀 더 사재 터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매표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선한 행동으로 돈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게 되면 영웅이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선거하려면 40억 들어가는데 그 두 배 반으로 보험 들어놨다 하게 되면 딱 100억짜리 코멘트였는데도 그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안 하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늦었고. 예. 전세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튈 수 없는 상황인 게 나가게 되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티면서 저는 졌습니다. 진 안철수입니다. 철수하진 않았습니다. 이러고 다니지 오세훈 후보 얘기하면서 잘 될 겁니다. 뽑아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안 하는 거죠. 저는 사퇴했습니다. 안 했지 오세훈을 뽑아주십시오 하는 걸 보면 안철수가 대권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철수를 제가 보면 절대 박형준이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나갔으면 그래야지 내가 나갔으면 이겼다라는 그게 성립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가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직전까지 안철수가 오세훈 내곡동 땅 때문에 오세훈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수도 있다. 있다. 그거 뭡니까? 그거 여론조사 발표날 그런 뒤끝을 보였어요. 그리고. 캠프에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나왔단 얘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표님 기죽지 마세요. 코멘트였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도 그렇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갑자기 철수하는 마당에 또 새로운 정치. 우리가 항상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 10년 근데, 전에 새 정치 했었는데. 근데 안철수요. 정말 우리가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정치 여태까지 해왔어요. 어떤 정당이니 당대표가 38석을 갖고 있는 그 정당을 반토막 내면서 합당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그건 새로운 정치예요. 당 깨기에 도장 깨기에서. 한 번도 그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안철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그 망하는 선구자역이에요. 누가 38석 갖고 있는 정당을 바른미래당과 합치면서 20석 가까이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나는 마이너스의 정치죠. 이거 진짜 새로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철새 정치에서 틈새 정치까지 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 본인의 그 상황 얘기가 나왔을 때도 거기도 김미경 교수가 있고 우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모가 김미경인데 집안 망신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몇 번의 기회가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말한 대로 티 안 날 때 사실 2-300억이 얼마나 본인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이러스 연구 소장 할 때 지금도 치면 바이러스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공헌이 있고 기여도가 있으면 MB의 청계재단처럼 자기 사람을 심을 게 아니라 진짜로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재단으로 쾌척하고 자기는 자기의 길만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주위에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가쁜데도 돈을 그렇게 안 쓴대요. 진짜로. 그렇게 아까워한대.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지금 말했지만 선거자금도 몇십억 쓰는 게 기본인데도 그걸 안 쓰려고 한다니까 주위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태규나 권은희 그 두 개 가지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진영에서 보면요. 무슨 안철수 이제 뭐 정치 은퇴하고 뭐 그거 바이러스나 잡아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우리 민주진영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은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서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합당을 하는 순간 조금 지나가 되면 그 당도 반토막이 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합당 과정에 차질이 없게 격려하는 메시지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철수는 뭐 그렇게 또 철수했습니다. 안철수했다니까. 그러니까 졌습니다. 강제 철수죠. 아, 네. 오세훈이. 오세발이가 뭡니까? 오세발이가. 아, 저거 언제 오세발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자꾸 오세발이 오세발이. 아, 시청자분들이? 그럼. 저희 세발낙지 먹고 싶잖아요. 저는 정정한 거죠. 이제 오세훈이가 됐어요. 근데 오세훈이는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들이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민주당이 얼마나 선거를 잘하는지. 조중동이나 이런 나쁜 언론 환경에서도 늘 저들과 그 대등하게 선거를 치러왔고 정권도 세 번이나 차지한 정당이고 가장 민주진영에서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저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샤이 진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후보가 정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시민들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저들이 아무리 떠들고 문재인 하면 욕을 한다라고 해서 부끄럽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되지 선거운동과 스스로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LH 사태나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손 들고 갑자기 들어가서 빨간당 찍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하다가 오세훈이 안 됐다고 마음 떨어진 사람이 얼른 와서 박영선을 찍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변화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게 오세훈 같은 경우 그 당시 증거만 있어도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슬슬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빨리 내놓지 이러는 분들 계시면 그 시절에 있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을 확률이 높고 그 과정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줄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기다리면 바뀝니다. 이게 정권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사는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통화를 했는데 아 이번 선거 싸울 만한 선거다. 어렵지만 어디서 느꼈냐. 그분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해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아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아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근데 그래서 뭐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나 오세훈이나 뭐 이런 분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 문재인이 그 욕먹고 뭐 민주당이라도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나?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갖고 조중동이 때리고 문재인 정부 뭐 LH를 연결시키고 민주당을 욕하고 뭐 성추행으로 막 뭐 몰고 그러세요 해도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예요 사실. 쟤네한테 투표한다 그래갖고 부동산 가격이 지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세상이 좋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개선으로 가야지 개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치라는 게 최선을 고르면 좋지만 안 되면 차선을 갔다가 그것도 없다. 선 쪽이 없다면 악만 있다. 그럼 악을 쓰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정치 세계인 것이에요. 이따가 보여주실래요? 그 정세균. 그거 조금 이따가 좀 이따. 여론조사, 여론조사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좀 하고요. 지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가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선거라는 게 분위기 싸움이에요. 분위기 싸움인데 저는 지금 선거 구도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서울과 부산의 선거 분위기를 한번 딱 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민주당 180석 갖고 뭐하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잡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이 야당 같아요. 진짜 간만에 그래요. 느껴요? 간만에 180석 얻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거를 맞이할 때 항상 입조심해야 된다. 응? 이번에 우리가 선거 분위기 좋으니까 입단속 시켜야 된다. 당 분위기가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엄청들 엄청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늘 민주당은 야당에 제가 늘 방송할 때 집권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여당이 되어라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야당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이 새로 나온 게 임종석입니다. 오늘 보수 매체들이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임종석의 입이라고 하면서 정말 씹어댑니다. 임종석 입 다물라고 하는 얘기. 임종석이 했던 말이 뭐냐. 박원순 시장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 뒤에 건 잘 모르겠다. 우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빼놓고 보자. 서울 시민들의 태반이 서울시정이 잘못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라는 얘기가 지난 몇 년간 나오지 않았었어요. 부동산 얘기가 뛰고 나서 했었던 거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을 수도 있지만 공급이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에 대한 재평가나 혹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나이든 4, 5, 60대들은 그래 박원순이 만약에 진짜 쟤들 말대로 횟가닥 돌았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 세웠던 공과 잘했던 것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당식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석이 지금 한 표를 거들고 있는 거고요.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임종석 입 다물어라 라고 떠드는
적보다 더 나쁜 우리 편들이 있어요. 근데 임종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로 살 만한 얘기들. 왜 박원순을 또 꺼내서 박영선 표까 이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진보 스피커들 중에서 이해찬 전 대표님 가지고도 수많은 주류 언론이랍시고 떠들고 진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랬죠? 사이비 넘어간 논객들이 또 떠들고 이 성함을 얘기할 뻔했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그 분석이나 이 말씀도 굉장히 하나하나 가닥을 잘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이 단지 희망고문이나 힘내라는 뜻은 기본이지만 정확하게 현 정부에 서운하고 실망하고 부족하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감옥에 둘이 들어가 있는 이명박근혜 9년 반의 아바타 키즈들로 서울 부산시장을 시켜준다. 이거는 글쎄요. 뭘로 비유해야 될까요? 진짜 뭐가 싫다고 자기를 다 던져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울 부산 유권자분들이 앞으로 보름 동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되게 특이한 게 또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민주당 내에서 뻘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요맘때 되면 자기 혼자 튀어보려고 박영선을 까거나 민주당을 까거나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갔어요. 지금 금태석 같은 사람은 저희 가서 선대본부장 한다고 하는 정말 맛이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 보름을 견딘다면 사전투표에서 이미 결판이 나긴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자체 자살골 집어넣는 의원이나 당직자가 없다는 건 되게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 이거는 좀 객관적 평가를 좀 내릴게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재보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보선의 특징은 어느 지지층이 강력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야지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기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선거는 아니에요. 재보선이. 이번에는 뭐 어떤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이 선거 자체를 저쪽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몰아가니까 박원순을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오세훈 때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서울시를 파산 직전까지 가게끔 만들었던 그런 시장이 다시 시장을 한다는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실 때 봤더니 빚만 남기고 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채가를 반으로 줄였다. 그렇죠.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박원순이 성추행 니콜 박원순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평가하는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를 며칠 남기고 이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악영향은 가요. 근데 선거를 아직 2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지지층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먼저 맞아주고 그 다음에 캠프에서는 곤욕스럽죠. 반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박영선 캠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곤욕스러워요. 근데 왜 이 말이 가능하냐. 박영선이 여자거든요. 박영선 후보가 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종석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과 가를 구분해서라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영순 우리 오세훈이 오히려 남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추행으로 몰아가기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를 몰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남자고 국민의힘 후보가 여자였다 그러면 이 엄청난 조중동이 십자포화를 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여자고 서울시 최초의 여성시장 후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종석 시장이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그 맞습니다. 네, 비판이 아니라 집결을 위해서 해나갔다는 거 분석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게 되면 임종석이란 키플레이어가 자신의 정치색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나갔다고 하는 것은 계속 표를 쌓아가고 있는 쪽이에요. 우리 진영은 후보 선출 때부터 조금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이게 됐지만 꾸준하게 예상되는 예측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나경원이 될지도 모른다 했다가 안철수랑 될지도 모른다 했다가 엉뚱하게 오세훈이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MB 그림자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나간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이거는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떨려나가게 만들 만한 이슈예요. 그러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씀 정말 사전투표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러 가서 찍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결과가 미리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야당 같은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왜 그러면 지지자들부터 지금
뭐 조중동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공격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과거 같으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입을 다물고 샤이 진보가 되는데 이제는 더 악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오세훈의 실체 저희가 좀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거 준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잠깐 그 저작권 저기 들어갈 음악 없죠? 혹시 안에 그 좀 하나 그 준비되면 이따가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의 아킬레스 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거는 4월 2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진영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는 4월 2일, 3일 이틀에 결판을 내야 돼요. 최고의 사전투표율 40% 이상을 사전투표 40% 넘은 적 없죠. 없죠. 30몇 프로가 초과였죠. 네. 이번에 40% 이상을 넘기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무조건. 보궐선거가 원래 30%대였는데 민주시민들이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실제 50%대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40%대에 도전해봐도 될 만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우리 민주시민들이 투표를 하시면 사전투표에서 결판 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오돌오돌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오세훈과 이 극우, 이 진짜 이거 너무 좋거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 코로나를 막 코로나가 확산됩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집회가 장악합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전광훈과 오세훈이 나란히 섰던 그런 영상을 계속 보여줘야죠. 혹시 준비되면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세금을 또 다시 뭐 이상한 데 쓰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만드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되면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오세훈이 그러면 내곡동 36억 준비됐습니다. 그거 혹시 저작권이나 그런 거 이상 없나요? 그 음악이나 그런 거? 그 영상 올렸을 때 제한된 뜨긴 했어요. 아 그건 상관없고 저거는 안 걸리죠? 네네. 내려가는 예, 영상 아닙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도 소리 좀 들려줘요. 이번에 조용이라는 자가 습관성 거짓말 진부군의 정말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2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아닌 문재인 저놈. 문재인 저놈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재인 중증 심해 환자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제자 문재인을 헌정 유린의 죄목으로 파견한다. 최악의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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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퍼뜨려주세요. 극우 오세훈이 당선되면 정광훈이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다. 악을 쓰는데 발악을 하네요 진짜. 발악이. 이미 선거하기 전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서 오세훈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고 전광훈 목사가 외치겠죠. 그러니까 정신나간 대통령 독재자 이 당시 발언으로 보게 되면 나경원보다 더 셌습니다. 저희가 극우라고 부르는 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뒤집어 썼어. 어떡할 거야 이거를. 중증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들으면 기아말 노릇입니다. 전직 말도 안 되는. 네. 아니 그냥 전광훈이랑 너무 그림이 좋잖아. 이번에 단일화 오세훈 후보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광훈은 그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광훈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광훈이라 옹호했던 오세훈의 발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 큰일 나겠구나 이거 서울 이러다가 이러다가 진짜 코로나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작하겠구나 다시 대통령은 저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퍼날러셨고
오늘 여러분들 귀찮아도 저희 그 얼마든지 저희가 한 시간 전에 올렸으니까요 많이 퍼나르십시오. 그다음 오세훈이는 그 뇌물도 지금 뭐 국장 뭐 여기저기서 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진짜 뭐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한다 그랬는데 완주가 가능할지 저는 민주당이 25일부터 이제 전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경 통과시킨대잖아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략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보시죠. 예, 뇌물왕. 제가 뇌물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임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저에게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고소를 해주세요. 그게 뇌물이었나 아니었나, 진짜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소해라. 누군가가 로얄층 두 채를 조현한테 아니 조현한테 발음을 잠깐 죄송합니다. 조현 조현 씨입니다. 조현 조현 씨에게 그것도 사위에게 조현 씨의 사위 이태우에게 두 채를 준 게 왜 줬을까? 당연히 뇌물이죠. 거기부터 파기 시작하는 것이 검경이 할 일인데 네. 묻어놨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도라이가 40억을 포기하고 아파트 두 채를 그 뇌물이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MB의 실세 박형준이를 잡으면 이 모든 규제와 어떤 제한들을 풀 수 있고 이영복 씨에게 부산은행 그리고 군인공제에서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대출을 야 도대체 이자 안 받고 대출하는 부산은행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안 받고 대출해주나? 그러니까 이권과 투기 관련돼서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개인의 이익으로 치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명박 시즌2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정말 고든 권력의 비리 상징인 LCT에 사는 거 이 부산시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안철수쯤 되면 거기 사는 거 이해해 주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부정, 비리,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는 LCT에 살겠다. 그것도 내가 사는 집이니까 상관없다? 근데 은행이 무이자 대출. 이건 우리는 한 달만 이자를 안 줘도 무이자 대출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뭔가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볼 만한 거.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거 우리 두 분한테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요즘 생각이 많은데 음모론인데 좀 위장이용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현은 그러니까 조현은 가림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하고 그래서 지금 박형준의 전처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 프레임에 좀 당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주변에 위장 이혼 같아.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이혼한 커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줘도 애들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이 두 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형준이 저는 여기 생각하는 게 돈이 필요하고 큰애가 또 런던에 뭐 IMF 때부터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고 이거 많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박형준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 비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집안을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뭘 조사하냐면 오히려 조현이 이영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이영복.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취재해본 것도 있는데 느닷없이 박형준과 조현이 무슨 세컨이다, 뭐 두 번째 재원이다 이게 아니라 이영복과 조현이 연결고리를 그렇죠? 뭐 사업상 파트너들 박형준과 연결시키고 박형준은 사실상 위장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밖에서 증식한 게 아닌가. 이거 조금 제가 어디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취재를 하면 그러니까 세컨 아니면 뭔가 이영복과 조현이 연결이 돼 있고 다스베이더 같았으면 멀리 가시네요라고 전화를 안 갔습니다고 나올 부분이긴 한데 아니 근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아 제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어서요 처음 깐 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박형준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조현이라는 이름을 그냥 까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일부러
쟤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철저하게 조연이나 이 사람들을 숨길 수 있는데 얼마든지 위장을 하고 숨기고 세탁을 할 수 있는데 조연이 아파트를 다이렉트로 샀잖아.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놈들이 얼마나 제3자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 직접 그 아파트를 분양권을 구매했다는 건 언젠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공직에 나간 운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헛짓했던 거에 당했다. 이게 일종의 이 바닥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한국당에 들어가서 공천 받으려다 몇 시간 만에 취소가 모양새가 망가져서 난 다시 이제 방송이나 얼쩡거려야겠다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시장에 자기 인지도가 나오니까 그런 저런 거 없이 허물을 다 스스로 넘어가겠지라고 시작했다가 그리고 부산인들의 정서에 부산시민들 호소한 게 저 이혼했다 재혼했어요 그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됐다 덮자 이러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전 부인은 선거 있을 때마다 나와서 박형준이 당선되면 안 된다고 꾸준히 떨어뜨렸었고 근데 지금 부인은 어떻게든 돈 있는 것 같고 뭉터기로 몰아서 사위와 아이들 동원시켜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못 나가야 돼요 그것도 LCT에 살고 있으면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건 이명박답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박형준은요. 지금 제가 부산에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루 1일 1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어제의 비리를 자기의 비리로 또 덮는데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시당 민주당 캠프가 가장 당황스러운 게 오늘 이걸로 공격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또 나와. 다른 게 터져요. 그래서 이게 묻힌대요. 양파남이네 양파남. 그냥 그래서 까도남이라고. 그러니까 1일 1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야 오늘 조형물 갖고 까자라고 했더니 입시 비리가 터져. 조형물인지 네. 조현물인지 확인해줘야 되고. 과일. 조현물인지. LCT 앞에 있는 18억짜리 쓰레기 고철 덩어리 같은 것도 그렇지만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뒷마당에 그 과일 자꾸 그 위험한 발언인데 네. 예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죠. 잘못하면 예술을 그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니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외설을 쓰레기라고는 합니다. 누가 볼 때는 작품이 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나갈 만한 작품이 아닌데 그 작품을 박형준 씨의 조연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보통 이해충돌이 상식적인 국민들도 자기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자기 부인과 연관된 작품을 그 뜰에 논다는 게 조현물이죠. 그렇죠. 국회에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여의도에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서 가신 분들 중에 파스쿠찌는 카페 이름이고요. 그 여의도 NA 국회 방송에 있는 6층에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아주 알짜배기고 각종 공과금을 안 내는 전기료 수도세도 안 내는 임대료 없는 임대료 없는 정말 특이해요. 그 알짜배기를 박형준의 지인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편법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해갖고 하나만 덮어도 한 일주일을 팔 수 있는데 어저께 언론 노조에서는 또 그 얘기했죠. 6월 30일 2008년에 박형준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임명되고 난 다음에 두 달이 안 돼서 정윤주 사장 KBS에서 해임하고 그다음에 2009년에 MBC PD수첩 PD들 잡아넣고 그다음에 YTN 사장으로 구본홍 이명박 특보 임명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온갖 분야에서 하면서 자긴 자기 것도 챙기고 심지어 주변 사람한테 그 국회 식당 그거 임대 줬다는 거 보면 그냥 좋겠어? 얼마라도 받았겠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건 뭐 정말 하루에 1일 1비리인데 선거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원래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틀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3일에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터졌어요. 그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때 같아요. 김영춘 후보가 이현주를 캠프에 영입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때 민주당에 있던 사람인데. 한때 민주당에 있던 분이라서 이현주를 부산 정무시장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좀 너무 아니 부산 시민. 사실 뭐 금태섭이 이 오세훈 캠프에 들어간 마당에. 네, 금태섭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네, 이재인이니까. 웃겨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세훈이는 오세훈도 그렇지만 이 박형준이는요 그냥 좀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그냥 사기꾼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MB만큼 MB에게 가장 철저하게 배운 거는 돈 세탁과 헤쳐먹는 거예요. 우리 형준이 정말 잘 배웠다. 예. 청춘어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얼굴 보기 싫다. 흉내는 게 너무 똑같아서. 정말 배우고 싶다. 아 정말. 정말로 청춘어람. 궁금해. 나도 더 궁금해.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사기꾼 같아요, 저 보니까. 근데 아니, 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권과 돈 있으면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산 시장까지 먹겠다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민주당이 이제 야당의 공세를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태섭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태섭한테 수박 그랬는데 진짜 빨간 잠바를 입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속은 빨갛고 밖은 파란 사과야 지금. 그래서 수박이라고 제가 놀렸는데 이건 뭐 얘는 수박이었어 그냥 수박 얘는 그냥 아예 토마토 토마토였어 딸기 처음부터 딸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금태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가 중도나 정의를 위해서 얘기했다는 의미는 나갔던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극우 집단으로 전광훈이 밑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오세훈을 지지하기 위해서 거기 캠프 옷을 입는다? 이건 정치적인 스탠스로도 자살행위죠. 그나마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들 선배들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 결국 그 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과일이 무슨 죄라고 우리가 그냥, 보니까 금태섭이는 빨간 잠바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빨간 잠바 입고 오늘 되게 좋아 돼. 이렇게 오세훈이가 잠바 입혀지니까 금태섭이가 무슨 영향력이나 있어요? 금태섭이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와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세훈이 오늘 떨어지면 후보가 약해서 그렇다 날 밀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도 되고 만에 하나 내년 선거 1년 뒤 남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대단한 건데 안 되면 내가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기꺼이 옷을 입은 거죠. 이게 정치적 욕심내는 거 욕먹어 마땅한 일입니다. 진영을 이렇게 빠르게 1년 만에 갈아타는 사람 진짜 보다 처음 봤어요. 네, 어쨌든 그 선거 이제 여론조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론조사가 오늘 봤더니 뭐 오세훈이 49% 네. 48% 박영선 29% 뭐랄까 거의 세발낙지가 무슨 죄야. 1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세발 그거 좀 이렇게 시죠. 한번 해줘야죠. 이거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오세훈과 그 당시에 정세균 지금 그 총리가 종로에서 붙어요. 국회의원 20대 종로 국회의원 후 하도 오세훈이도 많이 떨어져갖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오세훈이 종로에도 정세균 총리에게 도전했다가 그냥 바로 날려버리고 완전히 그때 재개하려고 그렇죠. 작정하고 모든 여론조사에 정세균 밟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준비하고.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했습니다. 진짜 여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2016년 4월 정세균은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상대는 서울시장을 역임한 오세훈 후보. 오세훈은 키가 컸고 10년이나 젊었으며 정세균보다 아주 조금 잘생긴 편이었다. 느끼하지. 종로가 술렁거렸다. 6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여론조사는 특히 더 그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은 10% 앞섰다. 선거를 20일 앞둔 3월 23일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상대와 격차가 무려 17.3%나 벌어졌다. 지금과 거의 같죠. 그런데 결과는? 그 다음은 우리 노중근 선배님이죠. 선거 결과는 52.6% 대 39.7% 압승. 여론조사 결과를 비웃는 정석인의 압승 13% 차이 났습니다. 즉 17%로 진다고 했지만 투표함을 여러분이 13%가 이겼기 때문에 합치면 27%의 그렇죠. 예, 그런 우세를 보였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아예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늘 말하지만 여론조사는 흐름 추세를 참고하는 용도일 뿐이고 여론조사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2주일이면 열심히 해야 되고 어겐 작년 2020년 총선 때도 검찰과 언론 검언 유착하고 각종 언론들이 미래통합당 기관지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댔지만 열고 보니까 2대1 가까이로 압승을 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반적인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가 그나마 편합니다. 근데 4월 7일 재보궐선거하는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해야 되는 건 새벽 시간에 투표하러 갔다 사람 많아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투표하면 이긴다는 얘기가 딱 그겁니다. 이미 사전선거 4월 2, 3일에 가서 어디서든 그때는 투표해도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투표해서 사전투표에 먼저 마음 편하게 하고 4월 7일 편하게 그냥 방송만 보시면서 여론조사는 투표하러 갈 사람들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여론을 보는 것이고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만 하러 가는 쪽이 많은 게 이깁니다.
서울은 참고로 25개 구 가운데서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 있고,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민주당이 제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동거, 선거 동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는 민심들의 귀를 기울이는 저 정세균 승리의 비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저기서 떨어지고 작년에 고민정 후보한테 광진구에서 또 졌죠. 총무에서 지고 축소지향의 리더십으로 가는 건 안철수에서 빵받고 광진구에서 지고 저기 서류 컬러다가 광진구에서 양 싸대기를 맞았죠. 네. 예. 저는 대학생들이 따라다녀서 선거운동 못하겠어요.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정말 추접스러운 오세훈이 생각납니다. 아유. 그리고 이 검경,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우스운 게 나경원 씨 보좌 쪽으로 다 몬 것도 그렇지만, 작년 바로 21대 총선에서 그 지역구에서 금품 향했다 걸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걸로 사실 끝장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백 네.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저런 게 있어요.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 민심은 목소리 큰 사람들만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는 게 저쪽이 더 전화를 잘 받아요. 우리 민주 진영의 분들도요,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괜히 뭐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 안 받지 말고 이제는 영상 남은 기간 동안 받고.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가 녹록치가 않아요. 조중동이 일제히 4년 동안 부동산 그리고 LH 최근에는 터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무능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뭘 못했습니까? 안 그래요? 게다가 정신병자, 뭐 치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비꼬아서 그것도 대통령이 갖다 하겠다? 정말로 수준이 너무 낮고요. 천만 서울시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월 2일과 3일에 근처 보시면 어디 사전투표소 안내해 볼 거예요. 신분증 갖고 다니시는 거 갖고 가서 보여주면 바로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과 정광훈이의 그 끈끈한 우정, 아까 그 영상이 치명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를 방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거든요. 잘한다고. 근데 8월 15일 날 얼마나 분노했어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들에게 좀 반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개신교들에게. 이거는 거기에 앞장섰던 오세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제가 보면 박형준이는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부산시장 후보가 아니라 사실 검찰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아, 고위공직자죠, 이 사람은. 이거는 공수처 사건이에요. 네. 이건 구속돼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이번에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깨어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리 많은 사람. 시장 내년에 뽑아도 돼요. 내년에 국민의힘 가져가서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 박형준은 아닙니다. 오셨어요? 부산 시민들이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끔, 아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이현주를 다시 올리거나 박민식을 올리거나 누구를 올려도 상관없어요. 박형준은 창피한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돈이 없지 폼 없어서 자신들의 허세를 쩔기 위해서 박형준을 뽑아야겠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부끄러우신 분들 뽑으셔야 된다. 저는 뭐 유권자들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4월 2일, 3일 투표를 하면 이긴다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이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로 어제 언알바이에서 불과 1년, 2년 사이에 조장관과 추장관 본인들께 없으면 아들, 딸, 거기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서 나라를 대서특필로 시끄럽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표창장이 아니라 점수를 건드렸다는 건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재량의 영향이 아니라 불법의 영향이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늘 그래 왔잖아요. 요즘 지난 8, 9년간.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언알바 MC의 얘기, 한국 언론이 잘못됐는데 진짜 해도 이건 뭐 편향적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기관지예요. 기관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언론만 편향된 게 아니라 언론이 스스로 자기들이 회사를 세우거나 영향력을 줘서 여론조사 기관들을 조금씩 비틀고 있어요. 저는 여론조사기관이 결국을 맞춰야 되는 강박증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광고주들, 이거 주문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문구를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천만다행인 게 만약 이현주가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참 불리한 선거가 될 뻔했어요. 때리기 어렵죠. 왜? 왜냐면 이현주의 베이스는 광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부산에서 여성 후보고. 그리고 국정에 뭐 참여한 적이 없고 더구나 여성 후보고 흠잡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럼 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취향이 내 타입은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네. 이현주 목소리 들어보면은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남자답게 끌고 가면서 리더십 같은 것도 있게 보이는데 네,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까고 나가다 보면 정말 거만하게 짝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부산 시민들이 싫어했어요. 왜 저렇게 나대냐 이랬던 거죠. 2016년도에 이현주 씨가 전당대회 때 경기도 위원장, 경기도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 도당위원장이죠. 도당위원장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때 전해철과 붙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현주가 마이크를 딱 잡던데 구두를 집어 던집니다.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문을 연락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이런 악대기를 쓰면서. 네. 비슷했어요. 쟤 뭐지? 결국 맨발에 뭐 그 좀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더니 결국은 똑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애가 삐뚤어 나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삐뚤어 나갔거든요. 2016년부터 도당위원장 도장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삐뚤어 나가더니 결국은 걔도 잠바를 빨간색 입더라고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엘리트주의로 성공하면서 나름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잘 못 받아들이고 이건 뭐가 꿈일 거야 잘못될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엇나갑니다. 우리 철수도 그렇고요. 언주도 그렇고요. 태섭이도 그렇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섭 같은 경우는 많이 맞고 그만한 오래 버텨서 철 좀 들었나 특히나 안철수를 비판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나라앉은 거 보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정말 선거판이 이렇게 더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만약에 오세훈을 이겼으면 어부지리로 또 될 뻔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같은 여성끼리 대결하면 또 이미지 싸움이니까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이가 그리고 박형준이가 사람들은 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싸울 만한 상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얘기 조금만 하나 좀 짚어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 성장률 지표를 올렸어요.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가 6%대로 올렸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면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는 것은 돈이 미국으로 쏠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과거 같으면 좀 달라요. 과거에는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경제 성장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역으로 가더라고요. 미국이 경제 성장을 수치를 높이 잡고 미국이 나간다 그러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가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서도 자기네들이 경제 성장을 막 하고 돈을 좀 푸는 경우였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2%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금리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나 3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 코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있죠. 그렇죠? 많이 유동성 자금이 풀려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빨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도 잡히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IMF 때는 국가부채가 많았어요. 그렇죠?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러나 국민 경제는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 가계가 부실화되고 있어요. 가계가 현재 부채지수가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아마 많이 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효과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저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또 잘하고. 공을 가로채겠죠. 그렇죠.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급 나와라 뚝딱 하면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들어놨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과 시스템, 이거 너무 잘 갖춰놨어요.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들었으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먹고 종부세 갖고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만들어놨던 부동산 정책 갖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지네가 부동산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싸우며 지네가 규제 다 풀어갖고 맞아요. 이명박근혜 때 풀었던 그 규제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고분분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많으신 분들 대출 좀 줄이시고 가계가 건전해야지 국가 경제가 건전해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대비를 하시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개혁국민운동법 회원이 일주일에 3명 늘고 있어요. 2,495명. 와, 오늘 안에 2,500명 꼭 달성하게 좀 해주시고요. 선거 전에 꼭 3,000명 좀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ARS 1877-0523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직접 계좌로 국민은행 계좌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회원이 되어주셔도 됩니다. 계좌 회원이 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303-1140 03-1140으로 전화를 주셔갖고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오늘 누구 이름으로 뭐 만원 넣었어요, 5만원 넣었어요, 뭐 10만원 넣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회원 등록을 해드려야만 연말에 달력과 각종 여러분들 뭐 아이템 같은 거 뭐죠? 그 굿즈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방송은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TV와 시사타파TV가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타파TV는 개국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사타파 방송에서도 개국본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시사타파TV는 멤버십이 없습니다. 근데 개국본TV는 멤버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국본TV 구독 좀 꼭 좀 해주시고 개국본TV 멤버십도 좀 가입을 해주시면 개국본을 돕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선거,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만 깨어있는 어떻게 보면 촛불 사령부 마지막 깨어있는 시민 조직으로서 대선도 치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가장 소중한 우리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곽동수TV 지금 10만 3천에서 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래도 우상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좀 전에 얌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그 뭐 다른 것보다 선거 얘기해야 되는 쪽이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리고 콘텐츠가 좋으면 조회수가 늘더군요. 뭐 노정렬 선수가 나와서 월요일에 멋지게 해주다 보니까 조회수가 꽤 올라간 걸 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만한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여유 되시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노정렬 선배님은 어떠세요? 네, 야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꽃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요즘 한참 들 야매가 많이 피어나는데 트위터 52,700명 오늘 됐고요. 페이스북은 8,900명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일단 만 명이 좀 돼야 우리 시민들이 SNS를 잘 안 하시는데 SNS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입하시면 노정렬 선배님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이 성추행을 해서 왜 돈을 쓰냐, 나라를, 이 선거를. 지금 댓글을 제가 하나 보면서 요 말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왜 국정농단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하고 왜 그들은 대통령 후보를 그런 정당에서 3명이나 냈고,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100년간의 후보를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학살한 정당이 무슨 후보를 내갖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소리를 해야죠. 네, 오늘 방송도 우리 서승만TV에 와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녁 방송은 있겠죠. 네, 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방송 끝난 거 아닙니다. 잠깐 쉬고 잠시 후에 장영진 기자. 아주경제 기자님과 조남관의 배신 그리고 어미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이어가서 하도록 네가 하겠습니다. 왜 거기서 나와. 예.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네. 5분만 물 한 잔만 먹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나가면 외구. 나가면 정강훈. 아, 자꾸 외구냐.
조 좀 봐라. 네, 죄송합니다. 조현입니다. 조현. 네. 예, 정치 클리핑 잠깐 쉬고 3시 10분부터는 장영진 기자님과 저희가 어미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엄한 놈일세.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투표해야 이긴다.